빠방 하이. 오늘은 간만에 도라에몽 영상 애들만 하라고는 하지만 심오한 작가님의 세계관 보면 진짜 철학적인 내용도 많은데요. 너무 철학적인 에피소드는 정말 소름 돋는다는. 오늘은 빠방이도 몰랐을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도구들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도라에몽 속 소름 돋는 도구 탑10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친구. 호빵을 먼저 먹을지 쌀과자를 먼저 먹을지 가위바위보로 정하고 있다고. 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도라에몽과 아빠. 아빠는 한숨을 푹 쉬며 친구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는데요. 돌아오는 충격적인 말. 편하고 폼나는 데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요. 편하고 폼나는 데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장래희망이라고. 얘가 정녕 내 아들. 아빠는 걱정이 되는지 자신이 어렸을 때는 화가가 꿈이었다며 낡은 화집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 화집은 데이가라는 유명 화가의 화집으로 화가 데이가는 아빠와 절친 사이였다고 하죠. 어릴 적 자신의 그림 실력을 일찍이 알아봐준 분이 있었는데 만약 그 사람을 따라 유럽으로 그림 공부를 갔다면 자신이 화집 속 유명 화가가 되었을 수도 있다며 아쉬움 섞인 말을 합니다. 유학을 하고 싶으면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다 보내주겠다고 해서 근데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동안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 아빠의 꿈을 들은 친구는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 만약 아빠가 유명 화가였다면 맛있는 팥빵과 쌀과자를 실컷 먹고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순간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칩니다. 다짜고짜 도라에몽의 타임머신을 타고 도착한 이곳. 바로 20년 전 과거이죠. 네, 아빠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온 거죠. 그렇게 도착한 20년 전 아빠의 집. 아니나 다를까 유럽 유학을 하루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지켜보던 도라에몽은 아빠의 고민을 한 번에 없애주겠다며 도구 하나를 꺼냅니다. 바로 끝까지 가시에 찔린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고 하죠. 여기에 찔린 아빠는 바로 유럽 유학을 가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서는데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친구와 도라에몽.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습니다만 그럴 리 없죠. 그 순간 친구의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추는데 이 사람이 바로 화가 데이가입니다. 네, 아빠를 유럽에 보내주겠다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해문아야. 유학 비용까지 대주는데 하지만 만약 아빠가 대가와 결혼한다면 친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텐데 이걸 모르고 아빠의 유럽 유학을 부추겼다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친구와 도라에몽 서둘러 아빠를 막으러 가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한 친구.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화가가 될 거예요. 다행히도 아빠는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며 유럽 여행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아빠, 누군가와 부딪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친구의 엄마. 그렇게 친구 아빠와 엄마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순간의 선택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니 진짜 소름이네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엄마에게 극딜을 맞고 있는 친구. 오늘은 집안일을 도와드리기로 한 날인데요. 이번에는 엄마가 화가 단단히 났죠. 오늘은 집안일을 도와! 자기가 잘못해놓고 충격을 받은 친구. 도라에몽과 함께 집을 나왔는데요. 이슬이도 비실이도 다 같이 야단을 맞았다고. 서로 자신이 더 불행한 아이라며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듣다 듣다 못한 도라에몽, 오늘도 어김없이 도구를 꺼냈으니 그럼 당분간 엄마를 서로 바꿔보는 게 어때? 맞춤 가족 케이스! 맞춤 가족 케이스. 아이들의 사진과 엄마들의 사진을 꺼낸 뒤 랜덤으로 섞어주고 한 장씩 짝을 맞춰 뽑은 뒤 가족 케이스에 넣으면 엄마가 바뀌는 도구이죠. 친구는 이슬이 엄마, 이슬이는 비실이 엄마, 비실이는 친구 엄마로 바꿉니다. 그렇게 엄마가 바뀐 친구 이슬이네 집으로 향하는데요. 뭐 어색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 보이죠. 오래간만에 잔소리 없는 방 안에서 편하게 휴식을 보냅니다. 한편 같은 시각 비실이와 이슬이의 상황. 다들 어색하지만 뭐 나름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만 그때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친구네 아니 이슬이네 엄마. 친구에게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영 찜찜한 기분. 분명 엄마도 바뀌었고 듣기 싫었던 잔소리와 심부름도 없는데 개운치가 않습니다. 정신이 나갔는지 갑자기 안 하던 청소를 시작하는 친구. 어째 잘하나 했는데 대형사고를 내버렸죠. 당연히 혼나겠다 하고 가드를 울리는데 웬일? 이슬이 엄마는 화는커녕 물에 홀딱 젖은 친구가 감기라도 걸릴까 서둘러 옷을 갈아입혀줍니다. 당황한 이슬이네 엄마. 왜 우리 집에 여자애 옷밖에 없냐며 난리가 납니다. 들킬까봐 처음 그 장소로 뛰어가는데 이슬이와 비실이 역시 비슷한 일을 겪은 뒤 집을 나온 상태였죠.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지만 두둥. 이슬이 엄마? 는 웨이크. 친구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근데 이슬이네 집에 친구의 팬티가 오자마자 바로 또 혼나는 걸로 마무리. 너무 쉽게 엄마를 바꾸는 아이들도 소름이지만 마지막 장면은 반전 그 잡채인 에피소드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부딪히고 운도 지지리 없는 친구. 친구는 왜 이렇게 자신이 불행한 건지 모르겠다며 도라에몽에게 계속 징징댑니다. 그 순간 총을 꺼내는 도라에몽. 와? 왜 그러냐며 도라에몽을 진정시키는데 이건 휙. 이 총은 바로 사연발의 리볼버 럭키 총으로 러시안 룰렛 형식이며 운이 좋으면 빨간 구슬, 운이 나쁘면 검은 구슬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검정 구슬을 빼버리면 안 돼? 오케이. 한 발이라도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죠. 그렇게 자신의 머리에 겨눈 행운의 러시안 룰렛. 역시 겁쟁이 친구는 포기. 그러고는 엄마한테 해보라고 건네줍니다. 인성 실화. 여기에 대고 싸서 빨간색이 나오면 운이 좋고요, 검은색이 나오면 그날은 운이 안 좋대요. 해보실래요? 엄마한테 특별히 빌려드릴게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지? 당연히 당첨. 빨간 구슬에 걸린 엄마는 해외여행에 다녀온 친구가 선물로 사온 값비싼 가방을 받죠. 다시 한번 머리에 겨눈 러시안 룰렛은 또 고기. 이번에는 길에서 만난 퉁퉁이에게 럭키총을 건네줍니다. 확률로 봐선 넌 검은색이야. 틀림없어. 얘는 길에서 돈도 줍고 우연히 만난 아빠와 외식을 하러 가버리죠. 이번에는 비실이 차례. 설마 비실이 너도? 그 민기남이 되어버린 비실이는 여자애들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게 총 안에 남은 건 검은 구슬 한 개. 열받은 친구는 럭키총을 냅다 던져버리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동네 꼬마아이에게 갑니다. 죽음의 술래잡기 스타트.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숨어봤지만 끝내 맞아버린 검은 구슬. 결과는 뻔하죠. 붕대를 칭칭 감은 친구의 마지막 모습으로 마무리. 러시안 룰렛이라는 설정의 도구도 소름이지만 하나같이 머리에 겨눈 권총이 더 소름.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학교에서는 정전기에 대한 수업이 한창인데요. 그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떨어집니다. 한바탕 소란이 났지만 금세 진정됐죠. 그런데 진구는 어디에? 네, 겁쟁이 진구만 혼자 캐비닛에 숨어있었네요. 친구들에게 놀림당한 진구는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도라에몽에게 징징대는 친구. 난 아까 그 번개 때문에 애들한테 놀림거리가 됐었는데. 번개란 건 그런데 말고도 여러가지로 쓸모가 많거든. 이 정도라면 나도 하나도 안 무서워. 됐다! 번개 파워가 한가득! 그렇게 번개 파워를 잔뜩 머금은 번개 지팡이. 도라에몽은 번개를 두려워하는 진구를 위해 번개 지팡이의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마침 주방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진구의 엄마. 이때다 싶어 도라에몽은 번개 지팡이를 오븐에 사용하는데요. 바로 따끈따끈한 빵이 완성됩니다. 오, 이거 대박인데.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잠시 빌려달라고 하죠. 어쨌든 이건 너한테 못 빌려줘. 이건 위험한 도구라고. 자칫 잘못 쓰면 진짜 큰일 난단 말이야. 찝찝하지만 이번에도 빌려줍니다. 그렇게 길을 나선 진구. 당연히 사고만 칠 줄 알았지만 고양이와 강아지의 싸움도 말리고 위기에 처한 아저씨를 도와주기도 하고 의외로 번개 지팡이를 잘 사용하죠. 문제는 너무 남용해서 지팡이에 금이 간 것.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이번에는 비실이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진구의 모습이 이상하죠. 머리는 뾰족뾰족, 몸 밖에선 전기가 흘러나오는데요. 하필이면 진구의 몸에 닿아버린 비실이 순식간에 감전됩니다. 나한테 전개의 힘이. 기세 등등해진 진구는 이번엔 퉁퉁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으니 첫 번째 강아지는 손쉽게 해결. 이번에는 퉁퉁이 차례. 갑자기 차분해지는 진구의 머리카락. 당황한 진구는 번개 지팡이를 이리저리 흔드는데 바로 참교육 당합니다. 참 유용한 듯 하면서도 쓸데없는 도구네요. 오늘도 늦잠을 잔 친구 학교로 뒤지게 뛰어가는데요. 그 순간 하필 퉁퉁이와 부딪히죠. 퉁퉁이는 엄한 친구에게 극딜을 날립니다. 그렇게 방과 후 도라에몽에게 신세 한탄을 하는 친구. 도라에몽은 퉁퉁이가 괘씸하다며 도구 하나를 꺼내줬으니 넘어지기 해결사는 단돈 10원이면 상대를 3번 넘어지게 만든 도구로 지목된 대상은 무슨 짓을 해도 도망갈 수 없다고 하죠. 바로 퉁퉁이를 지목한 친구. 넘어지기 해결사는 뒤뚱뒤뚱 걸어서 퉁퉁이를 향합니다. 드디어 퉁퉁이를 만난 넘어지기 해결사. 퉁퉁이는 이건 무슨 장난감이냐며 발로 밟아버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패닉에 빠진 퉁퉁이는 용서를 구해보지만 늦었죠. 그렇게 다음은 누구를 골탕 먹일까? 기분 좋게 길을 걸어가던 친구. 기막힌 타이밍에 친구를 넘어뜨린 비실이. 해결사에게 10원을 넣고 비실이의 이름을 말하려던 순간 이슬이가 친구를 부릅니다. 네, 친구의 이름이 불린 것이죠. 당황한 친구는 해결사를 던져버리고 서둘러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방 안으로 피신했지만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죠. 그럼 못 피해. 그냥 포기해라.
넘어지게 해줬으면 한 번 일을 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거든. 그때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방문학까지 와버린 넘어지게 해결사.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 지소수수료 100원을 넣어서 부탁하면 멈춰. 100원을 건네받은 도라에몽이 가까스로 멈추는데 성공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진구는 조심조심 밖으로 나와보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죠. 단돈 10원에 무려 3번이나 넘어뜨리는 것도 모자라 절대 도망칠 수도 없다니 진짜 소름이네요. 토끼에게 먹이도 주고 오늘따라 웬일로 착한 일을 하는 친구. 이래서 평소에 잘해야 하는 걸까요? 애들이 모여서 뭐 저런 애가 다 있냐며 수군덕대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 소리 들었지? 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 퉁퉁이 비실이가 뜬 소문을 낸 건데요. 친구가 토끼가 먹을 당근을 몰래 도라에몽에게 갖다 준다는 소문이었죠. 여기에 잔뜩 화가 난 도라에몽. 물론 친구가 당한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자기가 당근 따위를 좋아한다고 소문난 게 화난 거긴 하지만요. Anyway, 이 둘은 복수를 감행하기로 합니다. 도라에몽의 비밀 도구, 소문의 뿌리.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면 민들레가 피고 씨앗이 됐을 때 후하고 불어주면 소문이 퍼지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면 퍼뜨린 소문이 사라지게 되죠. 첫 번째 타겟은 친구 엄마. 도라에몽이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쓰레기를 줍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기특하다며 도라야끼를 잔뜩 주고 갑니다. 이거 효과 좋네요. 신이 난 진구는 바로 소문을 퍼뜨리러 출발. 도라에몽은 가끔씩 잎이 나오지 않을 때 약을 한 방울, 딱 한 방울만 뿌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약 한 방울이야, 알겠지? 다시 말하는데 딱 한 방울이야. 이 말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죠. 진구는 후딱 나가서 퉁퉁이의 소문을 퍼뜨립니다. 바로 수군덕대는 마을 사람들. 퉁퉁이 엉덩이에 꼬리가 달려있다는 소문이 퍼진 건데요. 억울해서 학교 조회 시간에 꼬리가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지만 실컷 망신만 당합니다. 다음은 비실이. 짝사랑 소문을 퍼뜨려서 된통 혼내주죠. 복수도 완벽하게 성공했고 딱 여기서 끝냈어야 하는데 역시 노빠꾸 노진구. 이젠 자기에 대한 좋은 소문을 퍼뜨리려 합니다. 진구는 토끼한테 먹을 것도 많이 주는 아주 착한 애다. 토끼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는 착한 아이다라는 소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민들레가 피지라나 아까 받았던 약을 뿌리는데요. 한 방울은 무슨, 그냥 범벅을 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이 핀 민들레. 그대로 후 하고 불어주니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집니다.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갑자기 진구를 따라오기 시작한 온 동네 고양이들. 소문은 와전되고 와전돼서 진구네 집에 가면 뭐든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다는 소문이 모든 동물들에게 퍼진 겁니다. 문제는 너무 멀리 퍼진 소문은 버튼을 눌러도 천일이 지나야 사라진다는 사실. 비료를 많이 뿌리면 소문에 꼬리가 달려 내용이 과장돼서 퍼진다고. 바퀴벌레 떼, 쥐 떼, 그리고 온갖 동물 떼들이 진구네 집을 덮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우리 사회에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라 마냥 웃으면서 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된 에피소드입니다. 헛소문은 퍼뜨리지 맙시다. 오늘도 교실에서 졸다가 쫓겨난 친구.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습니다. 수업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왜 툭하면 졸고 있는 거냐.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꾸벅꾸벅 졸고 있죠. 엄마의 심부름도 가뿐하게 제껴주시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왔는데 계속 굴러도 아무 반응 없는 도라에몽. 눈도 이상하고 행동도 뭔가 소름돋죠. 갑자기 알람소리가 울리더니 눈에서 스티커를 떼어냅니다. 이 도구는 졸음 스티커. 눈에 붙이면 자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친구는 바로 뺏어서 눈에 붙이는데요. 숙제도 하고 엄마의 심부름도 하러 갑니다. 이 졸음 스티커의 단점은 정말 자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돌발 상황도 대처할 수 없다는 건데요. 괜히 따라가서 도라에몽만 고생하고 겨우겨우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친구는 잠도 실컷 잤을 텐데 굳이 또 자면서 이슬이와 놀러 가겠다는데요. 도라에몽도 지쳐만 가죠. 열받은 도라에몽은 마음대로 하라며 친구가 나가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또 길을 걸어가는데 퉁퉁이와 비실이 등장. 평소와 다르게 초점도 없고 소름 돋는 걸음걸이 친구에게 당황해서 그대로 주랭랑 칩니다. 비틀비틀하며 걷다가 몇 번의 사고 위기를 거친 진구는 얼떨결에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죠. 결국엔 공사 중인 맨홀 구멍 아래로 추락한 진구. 아직도 자고 있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편안히 잠든 채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졸음에 취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행복하게 웃는 진구의 모습이 섬뜩했던 에피소드입니다. 비실이가 이사를 간다며 난리가 나서 달려온 이슬이. 분명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의아해하며 비실이네 집 앞으로 집합하는데요. 정말 이삿짐이 집 앞에 한가득 쌓여있죠. 친구들은 서운해하며 왜 이사 가는데 말도 안 하냐고 따집니다. 잉? 이사? 마마 이거 전부 다 버릴 거야. 그래 전부 다 버릴 거야. 다들 오래된
거라서. 비실이는 그냥 못 쓰는 가전제품을 내놓은 것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기엔 너무 새 것 같고 멀쩡해 보이죠. 이에 더 화가 난 아이들. 자원을 낭비하는 비실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 툴툴대며 헤어집니다. 진군에는 아예 TV가 틀어지지도 않는데요. 집에 오니 더 열받네요. 게다가 부모님은 전자제품을 바꿔야 한다, 안 바꿔도 된다로 싸우다가 둘 다 가출. 비실이와 정반대의 상황에 화가 난 도라에몽과 진군은 비실이를 골탕 먹일 도구를 꺼냅니다. 백기향과 그림두루마리. 예부터 조상들은 물건을 오래 쓰면 귀신이 깃든다고 하는데요. 이 향을 비실이네가 버린 물건 앞에 피우면 물건들이 귀신이 되어 비실이네를 놀라게 해줄 거라는 거죠. 이럴 땐 행동력자는 진구. 바로 비실이 집 앞에 가서 향을 피워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자제품 때문에 싸운 부모님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도라에몽과 도라야끼를 나눠 먹으며 귀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밤이 되고 기다리던 귀신이 나올 시간. 신이 나서 비실이네 집으로 가는데 이게 웬걸? 귀신들이 진구네 집으로 향하고 있죠. 도라에몽에게 물어보니, 친구야, 아까 그 향은 어떻게 했어? 집에다 갖다 놨는데? 안 돼! 귀신은 향이 있는 집에 나타난다고! 귀신들은 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그 향은 진구네 집에 있는데 말이죠. 사용법 대충 알려주는 도라에몽도 빌런입니다. 결국 집은 귀신들로 난장판이 되고 통제불능 상태. 이때 좋은 아이디어가 진구의 머릿속을 스치는데요. 부모님도 안 들어왔고 배도 고프니 귀신들에게 일을 시키자는 겁니다. 사실 생긴 것만 무섭게 생겼지 버림받기 싫어하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불쌍한 귀신들이었죠. 그렇게 귀신들이 맛있는 밥을 해주고 사이좋게 밥 먹는 걸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도깨비 비슷한 귀신들의 비주얼도 무섭죠. 하지만 오래된 전자제품에 버림받기 싫어하는 귀신의 원한이 깃든다는 설정이 오싹했던 에피소드입니다. 아빠가 라디오를 사주지 않아 징징대는 친구. 고리타분해서 곧 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거라는 악담 퍼레이드를 펼치는데요. 효자 났습니다. 아빠는 너무 고리타분하셔. 그래서야 나중에 따돌림만 당하실 거라고. 그래서 도라에몽이 꺼낸 도구는 진화퇴화빔. 모든 물건 그리고 생물들을 진화 혹은 퇴화시킬 수 있는 빔인데요. 빔을 쬐자 라디오도 순식간에 최신 라디오도 진화합니다. 여기서 더 진화되면 어떨까 궁금해서 빔을 쏴보니 홀로그램도 나오는 스마트 시계로 변하죠. 완전 끝까지 퇴화시키니 초기 라디오로 변형됐습니다. 그렇게 연필은 음성입력 펜으로, 전등은 천장 전체를 감싸는 고급 전등으로 바뀌었는데요. 진구 이놈은 아빠가 너무 뒤처졌다며 미래인으로 진화시키자며 아빠에게 빔을 쏘러 갑니다. 우리 아빠 너무 고리타분하시니까 진화시켜서 미래인으로 만들자. 그러다 실수로 퇴화빔을 쏴버린 이 빌런들. 빨리 되돌려놓고 다른 생물들에게 먼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죠. 첫 번째 타겟은 쥐. 퇴화빔을 쏘자 순식간에 공룡으로 변해버립니다.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란 도라에몽은 바로 도망가버리고요. 진구 혼자 남아서 빔을 쏩니다. 초기 단계에서 만족했어야 하는데 역시 노빡구 노진구. 빔을 계속 쏘다가 공룡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내 동네는 초토화가 됩니다. 도라에몽이 빔을 뺏으려 하자 딱 한 번만 더 써보 보자고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은 아빠이죠. 아빠를 진화시키고 말겠다는 이 굳건한 의지. 결국 아빠에게 진화빔을 쏴버리는데요.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까 기대되는가? 어떻게 뇌가 발달했어? 머리는 커졌지만 발이랑 다리는 퇴화했지. 기괴한 모습의 미래인으로 변형되고 맙니다. 갈수록 똑똑해져 뇌가 커짐으로 머리가 커지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코털은 늘어나고, 힘쓸 일이 거의 없어 팔다리가 가늘어져 버린 진화형 미래인이 되고 마는데요. 생물에 빔을 쏴대는 것도 소름돋지만 미래인간의 모습이 특히 소름돋는 에피소드입니다. 오늘도 지각할 때까지 신나게 자는 친구. 가 아니라 오늘은 빨리 일어났는데요. 계약날이라 상쾌하다면서 이불을 개고 양치까지 마친 뒤 남은 시간에 예습까지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놀란 도라에몽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냐며 다그치고 그대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 그렇지 친구가 그럴 리가 없죠. 계약날인데 숙제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멘붕 온 친구는 또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아, 전부 다 했잖아. 안 했잖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아, 이게 뭐야. 그때 도라에몽이 꺼낸 도구, 현실 베개. 베고 잠에 들면 꿈과 현실을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친구는 이걸 베고서 아까 그 꿈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다행히 숙제가 다 돼 있네요. 그런데 숙제를 했는데도 당연히 안 했을 거라 생각한 선생님에게 혼만 납니다. 짜증이 난 친구는 집에 돌아 꿈을 바꿀 수는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꿈을 바꿔서 다시 깨어난 친구. 이번엔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큰절을 하며 친구님이라고 추앙하고, 퉁퉁이 비실이 포함 모든 마을 사람들이 친구만 보며 난리가 납니다. 얼떨결에 야구장에 가서 홈런
혼란을 날리는데 우주까지 날아가는 강력함을 보여주죠. 친구를 보려고 인파가 몰려 집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 힘들게 들어온 집에는 엄마가 현관에서 큰절을 올리고 있죠. 방 안에는 친구가 개발하던 우주선까지. 그때 정부 요원들이 와서 전략무기를 개발해달라고 하고 요청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깜짝 놀란 친구는 죽을 위기에서 다시 한번 잠에 듭니다. 그리고 깨어났는데 아까 그 베개는 온데간데 없고 숙제도 하나도 안 돼있죠. 도라에몽에게 현실 베개를 다시 돌려달라 하니 그런 베개가 어딨냐며 당황해합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된 친구. 이건 꿈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꿈이었을까요?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꿈인 걸까요? 꿈속의 꿈속의 꿈이야기를 다룬 기묘한 에피소드입니다.